두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진 N잡러들에게 요새 보험 설계사가 인기입니다. 앱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설계사가 된 뒤 영업 활동도 앱으로 할 수 있어서 그렇다는데요. 안상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5년 차 치과의사 박준선 씨. 최근 보험 설계사 자격을 취득해 자신과 가족 보험을 직접 설계했습니다. 저 와이프, 아들, 저. 제 고객으로 해서 가입을 했고요. 박 씨가 보험 설계사 일을 겸하게 된 건 한 보험사의 영업 방식 변화 때문. 이 보험사는 영업점 내에서 설계사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던 기존 영업 모델에서 벗어나 앱을 통해 설계사 자격시험 준비부터 취득 후에는 상품 판매와 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보험 설계사 수수료만큼의 차감된 금액으로 보험을 가입을 할 수가 있고 환자분들께 저는 직접 치료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치료에 대한 경제적인 준비나 대비를 할 수 있게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보험사 입장에선 영업점 관리 등 고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들에겐 새로운 기회가 된 겁니다. 특히 투잡, 쓰리잡을 원하는 이른바 N잡러 지원이 많았습니다. 앱 출시 4개월 만에 신규 설계사는 1,000명 넘게 늘었는데 기존 전속 설계사 수의 약 30%에 달합니다. 코로나 이후 은행과 증권 등 금융업계가 비대면 전환의 속도를 낸 데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업계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경쟁 보험사도 잇따라 비슷한 앱 서비스를 내놓으며 보험 비대면 영업 채널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꼭 맞게 이렇게 그 설계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공부해서 본인의 니즈에 맞게 하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 불안전 판매 리스크도 줄어들고 고객도 만족하고. 보험 상품의 가격이나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비대면 특성상 불안전 판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SBS 안상우입니다.